다음은 윤희선 승조의 이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조이신 단군 왕감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단기 4348년 단군대제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단군을 숭모하고 나라를 세우신 은덕에 감사하며 경축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상복 군수님과 유호령 의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차장님과 그리고 내빈과 승조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국조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여신 날을 기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고생하여 1년 농사를 마친 후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행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을 섬기고 받들어 모시어 빛내는 일로 승조 사상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끊긴 우리의 역사를 되살리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화라는 일부 식자들이 주장해 개천년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감이 없지는 않아 국조 당군은 신화를 넘어 우리의 역사이며 엄연한 우리의 국조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도 단군의 역사를 길이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사단법인 승조에서는 국조 단군 역사의 복원과 민족 정기의 계승 그리고 충의의 실천운동 및 대대로 살아나갈 복지향토를 건설하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알차게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승조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십시오.